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800명대로 늘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서 하루 전보다 4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휴 영향으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805명으로 하루 전보다 430여 명 늘면서 사흘 만에 다시 1,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7일 이후 벌써 43일째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507명 등 수도권에서 1,100여 명이 나왔고 부산 123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660명이 확진됐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63%, 비수도권은 37% 정도입니다. 이번 주 50세에서 54세 사이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엔 속도가 붙었습니다. 어제 하루 72만 명 가까이 1차 접종을 받아 1차 접종률은 46.3%까지 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20.4%입니다. 정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젊은 층에서 감염이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접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상반기에 1차 접종을 못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주변에서 이 부모님 세대들에 대해서 잘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에 아주 취약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등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2일까지로 정부는 확산세를 지켜본 뒤 이번 주 안에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